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우리가 마음 무겁게 헤비하게 종말론 학설들을 쭉 공부해 왔는데 앞으로도 좀 더 하겠지만 중간에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그래. 어떤 분들은 머리가 깨집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깨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 깨져야지만 새로운 머리 구조를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적용이 여러 분야에 있지만 오늘은 특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기독교계가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몇몇 이슈들 때문에 사분 오열된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또는 무신론자들도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들의 그 사분 오열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손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몇몇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광화문 이슈예요. 광화문 이슈. 예. 또는 코비드19에 관계되는 예배와의 관계되는 이슈예요. 영상 예배 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관한 이슈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뜨겁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슈들은 뭐 그냥 남북 간의 이슈들,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미동맹이니 또는 한중관계니 또는 현 정권에 관한 이런 모든 그 이슈들을 웹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특히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의견들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뭐 감정까지 높여서 의견 보여주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한번요 광화문 이슈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광화문 이슈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크리스천들인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광화문 팀들이에요. 두 번째는 중도 광화문 팀들이 있어요. 중도. 세 번째는 반대하는 반광화문 팀들이 있어요. 네. 이 세 팀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석하셔야지만 주변의 또 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또 우리가 해석을 한 후에 우리의 노선은 어떤 노선으로 갈까라는 것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요, 이 친광화문 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진 크리스찬들인가요?
이분들은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용공 정책하는 사람들, 적화통일을 도모하는 분들,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도모하는 분들, 또는 친북 정권자들, 또는 친중자들, 또는 반미자들, 또는 이분들은 반개신교, 특히 반복음주의 개신교자들. 근데 같은 종교인데 친로마 카톨릭, 친비복음주의 크리스천들, 또는 친불교, 게다가 또 이 지금 친광화문 팀들 이야기입니다. 이 친광화문 팀들은 이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다라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정권이다. 또는 친노동조합 정권이다. 또는 친전교조 정권이다. 또는 반대기업 정권이다. 그러니까 친노동자 그룹, 이게 친 통제사회 그룹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 전교조나 용공 또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심하게 보면은 사탄의 정권이다. 사탄 자녀들이다. 심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또는 이런 교황권까지 제수이시나 이런 팀들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그만두면 안 된다. 이분들 그만두면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적화통일이 되고 공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우리가 힘을 써서 물리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보는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 이런 운동을 하려면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지도자가 전 암흑의 목사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사령관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나치에 반항을 했던 본헤퍼다. 그래서 본헤퍼가 나중에 사형당했지만 39살의 젊은 사람이에요. 또는 전 목사님은 이 시대에 모세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선지자다 이 시대에. 또는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다. 또는 손양원 목사님이다. 또는 이 시대의 이승만 같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들 해요. 이 웹에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이 지도자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행동화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독교가 주체가 됐지만 타 종교 분들도 또는 무신론자들도 이 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광화문 팀들이 친광화문 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 또는
믿음관이라 그럴까요? 다. 또 한편 우리가 다른 팀을 좀 봐요. 이 중도 팀들을 좀 봐요. 중도 팀들. 이 중도 팀들은 광화문 팀들의 입장을 동의해줘요. 당신들의 입장이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도 팀들은 물리적으로 정권 무너뜨리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성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또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성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비성서적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위 로마 악한 황제들이 있었을 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애굽의 왕들, 바로 왕이라죠. 왕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노는 것도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또 선지자들을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에 위배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척 선지자들이 아수르 제국의 반정부 운동을 한 그런 거 하질 않았다. 그런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지. 그 나라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반정부 하자라고 그렇게 예언한 예언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뿐이지. 똑같이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586년이죠. 주전 바벨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 했어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요 성경구절 제가 가끔 드리지만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게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랬지. 바벨론 반바벨론 운동을 하라고 성서에선 되어 있지 않고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왕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그 고레스 왕은 내가 기름 부은 내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봐도 반정부 운동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왕들 악하지만 다 내가 세운 종들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네로 왕 시대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 왕에 의해서 68년에 참수당한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65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네로 왕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의 그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 항상 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딱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반정부 안 한단다. 이분들이 나중에 나를 죽일지언정.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아, 절대로 물리적으로 반정부를 하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또는 디도에게도,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면서 그 악한 왕이라도 네로 왕을 위해서, 그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하는 걸 그냥 복종해라. 너희들을 핍박해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단다. 핍박이 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핍박 가운데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런 베드로가 그러는 게,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왕에게도 복종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불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지금 이 친광화문 팀들의 하는 행동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동의하지만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서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편하게 말하면 중도파라고 그러는데, 중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광화문 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돼요. 주님, 저분들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 너무나 극우로 가지 않게, 그러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이 정권이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이 그룹들을, 지금 친광화문 그룹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정권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광화문 팀들이 물리적으로 소리 지르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정권 무너져야 된다, 안 무너져야 된다 소리를 지르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우리의 소원이지, 그것이 성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바울 시대들 봐도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놈의 제국 빨리 무너졌으면 하는데 안 무너지고는 476년까지 갔어. 476년이요. 그러니까 400년 더 갔어요. 주후 70년부터.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제국을 통해서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랬어요.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 되뿌리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거기서 나오고, 정교회들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림만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의 편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나와요. 그럼 바울은 큰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엄청난 큰 그림을 봤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 바벨론 핍박,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분에게, 이사야에게 특별히 뭘 보여줬냐면, 이사야에게는요, 곧 바벨론 사건이 있을 거고 아수르 사건이 있을 거고 바벨론 사건이 있을 건데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사야에서 53장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다 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를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자세히 또 우리 볼 기회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주전 700년 사람인데 긴 이 천년 왕국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제만 본 분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독수리 시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정권 그것만 보고 반정부 운동을 한 분이 아닌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을 섬겼던 분이.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광화문 팀을 볼 때 아까 보면 친광화문 팀, 그 다음에 지금 중도 팀들. 중도 팀들이 왜 중도 팀인가라는 것을 제가 성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팀이겠어요? 저는 중도 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친광화문 팀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해요. 인간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그분들은 시각이 거기만 딱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런 레벨의 시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내가 볼 때. 이뻐요. 그 마음씨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쁜 마음을 가지니까 이 정권이 겁을 내는 게 그런 사람들 겁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중도팀들을 겁 안 내요. 우리를 우습게 알죠. 그렇지만 겁 집어먹는 거는 그분들을 향해서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광화문을 볼 때 반광화문 그룹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반광화문 그룹들이 있어요. 예. 요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일까요?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 뭐냐면 무천년주의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있고 또 뭐예요? 세대주의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지금 광화문 팀에도 이 세 그룹이 있고 지금 이 중도 팀도 이 세 그룹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반광화문 팀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 그룹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이요.
요 세 그룹인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를 이 복음을 윤리 도덕 우선주의로 보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인데도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복음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 우선주의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정강원 목사님이 기독교인이지만 이분 말하는 걸 보면 막말하고 도대체 윤리 도덕 면에서 보면 별로야. 심하게 보면 저 사람 좀 영적으로 문제 있어까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를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됨됨이가 안 된다. 또 입이 거칠다. 행동이 거칠다. 심지어는 우리 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였냐? 하나님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죠. 예. 그것만 딱 잡아다가 말하면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크리스천들은 이런 걸 딱 보고는 저 사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거기다가 이분이 한기총을 하면서 한기총이 뭐 했냐면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한 몇몇 분들이 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기총 회원으로 받아주고 한기총에 또 중요한 직책까지 줬어요. 예, 내가 볼 때는 글쎄 황 목사님 입장 내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데 정치적인 뭐가 좀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단 감별사들이 이단으로 만든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 목사님은 우리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살려줬는데 그걸 살렸다고 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려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이단 옹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성서에는 이단 옹호자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반광화문 하는 사람들을 소위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그것 때문에 이 광화문 팀들을 특히 전 목사님을 또 전 목사님을 또 지지하는 또 목사님들 여기저기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이분이 막말을 하는 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뭐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붙이고 뭐 나중엔 그냥 뭐 좀 듣기가 거북한 말까지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언행을 할까라는 이런 이쪽 부분에 대단히 그 감수성이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죠? 예. 이런 그룹들이 볼 때는 전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런 그룹들이 또 꽤 많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반광화문 팀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반광화문 팀들 중에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또 한 팀이 있어요. 지금 윤리도덕적인 크리스천 말고 또 한 팀은 뭐냐면 요 팀들은 후천년주의 팀들이에요. 후천년주의 팀들은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팀들이에요. WCC 팀들이에요. 이 팀들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도요. 이 팀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팀들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목사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지고 있고 교단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그룹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그 사람 전 목사를 볼 때는 광화문을 볼 때는 저 사람들 꼴통 보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극우세력이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놈들이다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반민족주의자들이다. 지금 이 정권이 남북을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전쟁 없게 하려고 그러고 화평하려고 지금 하는 정권인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지기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열이 우리 집안끼리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외부에 다 지금 노출돼 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 기독교 팀들이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목사들끼리 싸움질하고 거기에 댓글이 그냥 수천 개 막 나오고 예? 그 이분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가 이게 뭔가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이 기독교의 이런 추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이슈만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COVID-19 이슈예요. COVID-19 이슈 중에서 지금 이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때문에 기독교계가 또 이렇게 서로가 분열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런 말을 썼죠. 내가 이제 그분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라고는 내가 말 안 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COVID-19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반응이 대단해요.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이 소위 크리스천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물의 우상, 변질된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소위 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넘어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포를 쐈다. 이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대포를 쏴가지고 그 아성을 무너뜨려버렸다. 그러듯이 지금 500년 후에 오늘날 COVID-19이 이 시대에 대포를 쓴 거다. 어딜 향해서? 오늘날 교회의 우상을 향해서. 네. 그 좋은 지적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우상이 뭐냐? 교회 성장이. 대형교회 만들고, 중형교회 만들고, 건물 막 크게 짓고, 또 헌금 많이 걷어들이고 뭐 11조 뭐 해라 해서 헌금 걷어들이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돈 사랑하는 목사들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형교회도 그렇고 대형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성장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왔었어요. 교회 성장 자체가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그 교회가 우상 섬기는 교회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비대면 예배가 그 우상을 깨버리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이게 하나의 정례화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미 이분에 의하면 이미 대포를 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이제 이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또 있거나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인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교인 등록은 돼 있지만 헌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또 뭐 웹에 보면은 요새는 그놈의 웹이 우리를 다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봤는데 뭐가 있냐면 중형교회들이 매물로 지금 나온 게 뭐 몇천 개래요. 매물이란 말 알죠? 경매로 나온 게. 왜냐하면 교회를 지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내질 않으니까 은행에 이자를 내는데 버거워지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은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한 두 달, 석 달만 이자를 안 내면 그냥 와서 그냥 칼쿠리로 잡아 당기는 게 은행이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 들었죠? 뭐 여러분들 손바닥에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자동적으로 우상들을 이제 욕심을 낸 거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교인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걷고 또 나름대로 선교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선교비도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이 국내의 교회 문제가 지금 해외의 한국 선교 필드에도 이것이 불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졌고 지금 이 본국에 그렇게 철수를 하고서는 와서 그냥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교도 어떻게 해왔기에 그러냐? 왜 철수를 해야만 되느냐? 해외 선교도 돈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으로. 돈 받아가지고 건물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짓고 또 직원들 봉급 주고 하면서 돈으로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에 투자를 쭉 해온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투자해놓으면 돈이 안 가도 그 안에서 스스로가 자기네끼리 이제 자생력을 가지는데 그 자생력을 키워주질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선교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게 보여주기식이 선교했기 때문에 이 금전 만능적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본국에서 선교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포를 얻어맞은 것이 본국만이 아니고 선교지도 대포를 맞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요. 소위 후천년주의 기독교 그룹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교회가 이렇게 본국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또 해외 선교도 어려움당하는 이 모습을 후천년주의 분들이 볼 때는 소위 다원주의자들이죠. 후천년주의 분들. 그분들 적그리스도 그룹으로 봐도 돼요. 이분들은 옛날부터 소리 지르는 게 있었어요. 이런 코로나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뭐 수십 년 동안. 뭐냐면 대형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대형교회는 썩었다. 복음 장사꾼들이다.
대물림한다. 또는 복음 정치꾼들이다. 또는 무지한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케 만든다. 이분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을 우상시한다.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분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다원주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손을 보고 계시다. 이번 코비를 사용해서. 또 이분들은 선교를 그렇게 비난을 해요. 복음주의 선교를. 이분들은 어떻게 비난하냐면요. 해왔었어요, 그렇게. 해외 선교하는 것들 다 보여주기식 선교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예. 보여주기식 선교한다? 소위 무자격 선교사들 엄청 많다, 선교지. 본국에서 신학교 나왔지만 목회지가 없어서, 잡이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 또 목사들은,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자격 사람들을 선교지로 돈 줘가지고 내보낸다. 이렇게들 비난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한국에서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선교지에 나가는데, 나갈 때 교회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 줘가지고 내보내는데 선교사들이 가는 것 중에 그 동기 중에 뭐냐면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 자녀들, 그럼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자녀들 국제학교를 거기서 다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와요, 아이들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다 다른 북미에 유학 보내고. 예. 이런 것들을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달러를 엄청 낭비한다. 이제 그런 비난이 있어 왔었는데 지금 이 COVID-19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이분들이 그분들 비난에 맞춰가지고 지금 중대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지가 어려움 당해서 지금 선교사들도 막 철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생각이 어때요? 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응?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런 기회에 자격이 없고 사명이 없는 선교사들을 정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상당히 복음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원주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성서적 크리스천들이 아닌데 크리스천인 양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런 거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혼돈돼 있어요. 이런 후천년주의,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천년주의, 문천년주의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거기 다 이 관계에 있어요. 이 후천년주의들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복음주의 사람들을, 교회들을, 선교사들을 비난을 할 때 일부 복음주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먼저 제가 할게요. 이 사람들과 같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하는 요 통제 정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정부예요. 통제하는 이 사회주의 정권을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면 예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적 예배를 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권과 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 측면에서. 예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다시 모이고 회복되니까 우리 선교지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또 그전에도 말했지만 아니다. 이제는 비대면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은 대면으로 다시 회복해야지만 된다고 또 믿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룹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광화문 이슈와 이 COVID-19 이슈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같은 복음주의자들인데, 이 말은 뭐예요?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같은 복음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집안 싸움을.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집안 싸움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어요. 이 집안 싸움 때문에. 자, 전도의 길이 막힌데, 그러면 우리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열할 것을 오늘날, 뭐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할 것을 미리 아셨나?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그러면 아셨다는 말은 디자인하셨나 미리? 아니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유의지에 맡기셨나? 그러니까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나? 인간 책임 때문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내가 나중에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분열을 막지를 않으시는가? 왜 이 분열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이것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의 치부를 왜 이렇게 노출시키게 하시는가? 왜 저지시키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요. 비기독교인들은 제쳐놓고 소위 복음주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다양한 지금 문제점들을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일곱 가지 깨달을지언정 기억나세요? 그 일곱 가지 깨달을지어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일곱 가지 깨달을지언정이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이 약하거나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부분을 다시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잡다한 그 다양 분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개 다시 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깨달을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하면 누구신가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들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이 삼위께서 하시는 역동적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묵상하고 삶에 항상 적용해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은 같은 동위, 동등하시지만 인격체가 달라요. 그래서 삼위라 그러는 거예요. Personality. 예?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러죠? Persons. Person이라는 건 personality. 인격이라는 소리예요. 인격체가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동역 사역을 해요. 하나가 돼가지고 협동하시고 이 조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 다양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는요. 인종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종말론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걸 다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돼요.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게 해놨는데 이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종말론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딱 보는 게 이렇게 다르면서 이것을 잘 협동하고 조화하고 이 다양 속에서 하모나이즈 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다양 속에서 하모나이즈를 하는 그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세요. 예, 이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일어나는 광화문 사건들, 지금 이 코비 사건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은 다양한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다양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종말론이 어느 종말론이?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후천년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양한 거예요. 의견들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당연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안 돼요. 하모나이즈를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다른 것을 알면서
하모나이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일치된 사람들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성만찬 끝나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 이 유명한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 서로 인격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듯이 지금 이 제자들, 지금 이 성만찬 끝난 점점 그 당시에 열한 제자죠. 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중에 이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다 교단들, 다 자기네 교단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후손들이 자기네 교단 만들고 교리를 좀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종말론도 나중에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안에서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양한 것은 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두 제자들도 예수 안에서 다 다양했어요. 열두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의 다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그 기도예요. 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건 열두 제자가 하나가 되고 전부가 교단도 하나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알지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란 걸. 항상 묵상하세요. 두 번째 묵상할 게 있죠. 우리 인간, 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저 형제도 피조물이고 저 자매도 피조물이다. 한계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세 번째로 인정하실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기 중요한 개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 번째는 겉모습이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은혜도 분량이 다르게 줬고 또 영적인 은사의 분량도 다르게 줬고 또 영적인 믿음의 분량도 다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 좀 다를 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해도 나와 좀 달라도 내가 열을 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특히 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분량의 차이. 분량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걸 전제를 해놓으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광화문 팀들의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정답 중에 하나예요. 또 중도파들도 또 있죠. 예? 이런 걸 다 내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내 지식이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다른 분에게도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분별력을 가지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외골수 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달을지어다가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요, 다른 학설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정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정답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 팀들도, 친광화문 팀들도 너무나 극우로 가지 말고 조금 좀 캄다운 하면서 조금 귀를 이쪽에 귀도 좀 기울이시면서 가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런 지금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때 좀 막 떠들다가. 자, 여섯 번째 깨달을지어다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광화문 찬성팀들, 중도팀들, 반대팀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COVID-19 가지고 대면, 비대면 가지고 서로 오락, 서로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 떠나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갈 터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로, 한 시민으로 영원히 창조 목적 파트너로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결론 중에 결론 말씀을 할게요. 이제는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뭐냐면요. 이 일곱 가지 지금 이 깨달을 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그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삶에 순종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 순종하고 적용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의 내가 볼 때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영적 군사 사령관으로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겁내지 말아라. 담대해 가지고 모세가 내게 명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이 큰 율법을, 이 넓은 의미의 율법이 이 부분을 잘 지켜라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문제도 지금 모든 이 광화문 문제, 코비 문제 이게요. 이 우로 너무나 치우치거나 좌로 너무 치우치면은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확률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내가 좋아하면 내 좋아하는 쪽만 집중해서 보게 돼 있고 그쪽만 주장하게 돼 있고 반대편을 비평하거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까요? 요 일곱 가지 깨달을 진저를 항상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적용할 때 광화문 이 사건을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극우로 간 사람들을 잘 도닥거려주고 또 좌로 간 사람들을 잘 도닥거려주고 미워하면 안 돼. 그분들을 잘 가이드해주고 기도해주고 앵커리지해주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 센터로 가운데로 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그걸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는요. 지금 오늘날 이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역사가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데 역사의 기독교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돌아가면서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두 바퀴가 양 바퀴예요. 이 양 바퀴가 한쪽이 오른쪽 바퀴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거나 왼쪽 바퀴가 기름이 없어도 잘 안 돌거나 하면 이 갈 수 있어요? 가긴 가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가요? 방향이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바퀴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이 재림을 향한 이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스무트하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바퀴를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일곱 가지의 깨달을지언정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삶에 대입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쪽 팀들에게도 또 이쪽 팀들에게도 니네들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새가 말이죠. 우린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보면 날개도 양날개가 있어요. 탁 양날개. 이 양날개가요. 한쪽이 세고 한쪽이 힘이 없으면 이 독수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좀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또 방향도 제멋대로 딴 데 가요. 두 날개가 아주 좌평형으로 해야지만 이 역사의 방향이 제대로 쫙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흑백 논리에, 다시 말하면 이분법적 나누기, 그러한 논리가 강해요. 민족마다 다르지만 특히 우리 민족은 그래요. 이분법적이, 크리스천들인데도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강하다는 것은 이 바꾸가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한 바꾸, 날개가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거나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하는, 한쪽이 너무 강하면 날개가 이러니까 이게 뱅뱅 돌아요. 가지를 못하고. 바꾸도 그렇죠. 뺑뺑뺑 도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역행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의 인간 역사를 보면은, 7천년 역사를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항상 보면 이 두 바퀴를, 두 날개를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렇게 외부를 들여다보면서도 너무 한쪽 바퀴가, 한쪽 날개가 약하구나 강하구나 이걸 딱 보고 분별력을 가진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이 오면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이 하모나이저,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이 역사를 지금 주님의 재림의 이 재림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를 아주 멋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이. 그래서 형통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도 형통케 해주시지만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기쁘니까 자녀도 형통케 해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형통케 해주시면서 우리의 사역도 형통케 해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피스메이킹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일곱 가지의 깨달을 지언정을 항상 묵상하세요. 외우시고. 그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예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그룹이지만 우리의 영상에 들어와서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한국교회가 이 싸움질하지 않고 이 기독교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폭로시키지 않고 좀 스무트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희들 양날 달린 독수리처럼 이 시각을 넓게 아주 멀리 또는 현미경 시각까지 보는 그러한 은혜자로 만들어 주셔서 주변에 조그마한 참새 시각을 가진 분들 또는 그것보다 더 작은 시각을 가진 분들을 눈떠주게 하는 또 한쪽 날개가 고장난 분들, 한쪽 바퀴가 고장난 분들, 그것을 우리가 잘 수리해주고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의 분량도 날로 날로 넘쳐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도 날로 날로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증가되는 날로 날로 더 깊어지는 날로 날로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